와, 2042님, 성민영님 비스트 촬영하다 눈에 실핏줄이 터지셨다고 그러던데 어때 지금은 괜찮으신가요? 하셨네요. 예, 괜찮습니다. 그거는 이제 안과 가서 치료 받으면은 한 5일에서 6일 정도 지나면은 괜찮아져요. 이제 낫죠. 네네. 아, 연기에 너무 집중을 하셔서 실핏줄이 터지셨나 봐. 예, 좀 이렇게 좀 늘 이렇게 혈압을 올려서 연기를 하는 신들이 많다 보니까 아,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네. 와. 저희 현장에서 그걸 봤는데 와 정말 선배님은 어떻게 실핏줄까지 컨트롤하시는구나. 나는 언제 저런 연기의 경지에 오르나. 그래서 우리는 모른 거야 아직, 그지? 저는 한참 멀었죠. 본인이 조절하는 거 아니야 실핏줄. 그렇죠. 야 대단하신 거죠. 최대한 씨 하면서 실핏줄 터져본 적 있나요 연기하면서? 전 멘탈이 터진 적이 많죠. 이 작품 하면서도 멘탈이 많이 터졌고요. 아, 그렇군요.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, 우리 최단열 씨는? 일단 첫 장면에 제가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걸어가는 장면이 있어요. 본인이 저는, 걸어가요? 네, 대사 한 마디도 없이 걸어만 가거든요. 네네. 거기서 멘탈이 터져가지고 걸어가다가 왜 터졌을까? 아, 거기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디렉션을 이렇게 주시는데 약간 조금 어려워요, 디렉션이 어려웠어요 저는. 본인이. 제가 딱 걸어가고 있는데 감독님이 컷. 종찬. 수액을 좀 넣어봐. 수액이요?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쇼미 그거의 이거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뭐지? 그래서 아 장난인가 보다. 저를 풀어주려고 긴장을 풀어줬나 보다. 갔어요 또 두 번째 때. 아니 그냥 갔어요. 그냥 갔어요. 그러니까 컷. 아 종찬 수액을 좀 넣어보라니까.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말리기 시작했어요. 아 어떤 수액 얘기하는 수액이 뭐지? 그래서 걸어가면서 수액을 이렇게 넣었죠. 그랬더니 컷. 그게 뭐야? 그럼 오케이까지 뭘로 난 거예요, 그러면? 결국엔 수액을 안 넣었던 두 번째 찍었던 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그 수액을 넣으라 그랬을 때 컷 네. 났던 네. 그 수액 워킹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액 워킹. 수액 워킹. 거기서 한번 걸어오실 때. 나는 그럴 줄 알았어. 예예예. 아 제가 잘못 알았던 그 수액. 예예예예예예. 자, 자, Are you ready? 어, 당연히. Already, already. Go. 아,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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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종찬! 네. 스웩을 좀 넣어봐, 스웩을. 어? 아, 역시 감독님. 죄송합니다. 아이스! 다시 해봐. 네. 다시 걸으면서 저 고라니 소리를 내면서 걷습니다. 네. 예, 예. 예 고라니 소리. 고라니 스웩? 예, 예. 고라니 스웩. 와 진짜 이 영화 대박 날 것 같아요. 와 야,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근데 아까 지금 저희가 사실 그 1, 2부 사이에 예고편을 같이 현장에서 봤지 않습니까? 네네. 고라니는 안 나오네요. 예고편은 안 나옵니다. 아 그 네. 매개 척을 하지만 안 나오네요. 그래서 본편을 보셔야죠. 아, 꼭 봐야 됩니다. 고라니 때문에라도 여러분 봐야 돼요. 아 이 와중에 시키지 않은 삼행시가 도착했습니다. 4079님. 4097님 유재명 삼행시인데 네. 자 띄워드릴 테니까 본인이 한번 직접 읽어보시죠. 자 유재명님 멋진 모습 잘 보고 있습니다. 재밌는 영화 많이 찍어주세요. 명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배우 이성민 화이팅. 장난꾸러기들 아유 그냥 쇼다런들이 장난꾸러기들 많아.